바다 깊숙한 곳에는 우리가 익숙한 수면의 압력보다 1000배나 강한 압력이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힘은 무방비 상태의 사람을 순식간에 가루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진흙에 더 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탐험가들은 마리아나 해구의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당한 준비와 장비가 필요합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워싱턴 DC의 내셔널몰 20개를 합친 넓이만큼 넓고 지구 지름의 5분의 1에 달합니다. 내려갔던 사람들은 이곳을 쌀쌀하고 조용하며 매우 평화로운 곳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빨갛고 노란 암석 노두로 덮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고 작고 반투명한 다양한 동물들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보다 달에 더 많은 사람이 다녀왔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총 24명의 인간이 달에 다녀왔고 최소 27명의 용감한 영혼이 마리아나 해구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전문 과학자가 아닌 탐험가였어요. 그들은 단지 스릴을 즐기고 다양한 야생동물, 지질학적 구조물, 인간이 만든 물체에 대한 비디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인류는 거의 같은 시기에 우주와 심해를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달 착륙은 1969년에 이루어졌으며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인 챌린저 딥에 최초로 사람이 내려간 것은 1960년입니다. 이 특이한 지명은 19세기 말 해저에서 이 거대한 해저 지형을 처음 발견한 영국 선박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이곳에 내려가기까지는 80년이 더 걸렸습니다. 탐험가들은 기존의 잠수함으로는 그곳을 탐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티스카프라는 일종의 잠수정을 사용했습니다. 스위스의 해양학자 오기스트 피카르는 1953년 자신이 직접 설계한 잠수정을 만들었어요. 7년 후 이 잠수정은 거의 11,000m의 수심에 도달하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탐험가들이 본 것은 해구 전체 크기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가 워낙 거대하다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대부분 탐험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해요. 빛이 없는 것도 또 다른 주요 문제입니다. 해구 깊숙한 곳까지 햇빛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해구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전체가 완전한 어둠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생태계는 태평양의 얕은 지역과 많이 다릅니다. 이것은 해양 야생동물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그곳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기온 때문입니다. 물은 섭씨 0도에서 얼어붙어요. 마리아나 해구 바닥의 바다는 0도를 겨우 웃도는 정도에 불과해요. 이 지역이 거대한 고드름으로 변하지 않은 요인 중 하나는 바닷물의 어는 점이 약간 낮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열 에너지가 바닥의 땅을 얼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게 데워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수정은 이러한 추운 곳을 항해하기 위해 적절한 단열재를 갖춰야 합니다. 해저에 도착한 연구원들은 이 황량하고 혹독한 기후에 여러 동물종의 서식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은 다양한 수심에서 에로우투스 장어, 꼼치, 스푼웜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이상하게 생긴 반투명 해삼과 새우처럼 생긴 양서류도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진흙 속 메탄과 수소로 번성하는 미생물 매트였습니다. 마리아나 꼼치는 경쟁자들보다 더 멀리, 더 깊은 해구까지 들어가 먹이를 잡을 수 있는 환경 적응의 달인처럼 보여요. 연약해 보이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나 꼼치는 생존에 꼭 필요한 극한의 압력을 견디는 초능력을 갖도록 적응했습니다. 심해에 사는 이국적인 생명체는 심해 거대증으로 인해 다른 생태계의 생명체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기 때문에 일반적인 크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로 길이가 2m에 달하는 거대 튜브벌레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거대화의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 배출구는 가능한 설명 중 하나에 불과해요. 이 모든 요인들이 마리아나 해구 연구에 엄청난 시간차를 설명해줍니다. 1960년 탐험 이후 첫 번째 다이빙 성공은 2012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캐나다의 유명한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딥시 챌린저를 타고 내려갔죠. 카메론 이전이나 이후에도 그렇게 깊은 곳을 탐사한 과학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곳에 대한 지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구 표면의 3분의 2를 덮고 있는 바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해요. 연구원들은 지금까지 그중 5%만 지도를 작성했어요.
과학은 마리아나 해구와 지구상의 다른 미개척지에서 아직 발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세계에서 가장 탐험되지 않은 지역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남아메리카의 이 지역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야생동물에서 시작되어 제규어, 아나콘다, 피라냐, 검정카이만, 브라질 방랑거미 등은 연구원들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생물 중 일부에 불과해요. 연중 끊임없는 강우로 인해 홍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여기에 위험한 강물 흐름까지 더해지면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아마존의 지도를 작성한 비율이 왜 그렇게 적은지 알 수 있어요. 페루 인근 브라질의 한 지역에는 최소 14개의 부족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외부 세계와 접촉한 적이 없는 부족이에요. 국가 당국은 이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이 원주민들을 고립시키는 것이 그들의 미래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도양의 외딴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 비극적인 쓰나미가 발생한 후 헬리콥터가 노스 센티널 섬 상공을 비행하며 주민들이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센티널 섬 주민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활과 화살을 들고 원치 않는 방문객들을 쫓아냈죠. 이 부족은 지구상의 마지막 미접촉 부족 중 하나예요. 인류학자와 영화 제작자들이 1960년대 후반에 이 섬을 방문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원주민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곳은 벵골만의 모든 항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노스 센티널에는 자연 항구가 없으며 얕은 암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배를 통해서만 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섬을 소유하고 있는 인도 정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인의 방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섬에 거주하는 인구는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500명까지 추정치가 매우 다양해요. 이 섬은 런던 히드로공항의 약 5배에 달하는 크기로 결코 작지 않죠. 지난 2세기 동안 간헐적인 접촉을 제외하면 센티넬족은 오랜 기간 고립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안다만 제도의 다른 원주민 그룹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웃들조차 그들의 언어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남극 대륙에는 영구적인 인간 거주지가 전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그곳에 사는 유일한 사람들은 국제 과학자들 뿐이에요. 미국과 멕시코를 합친 크기와 맞먹는 이 광활한 얼음과 눈의 땅에는 아직 인간이 발을 들여놓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나사의 항공기가 하늘에서 촬영한 위성 이미지와 사진으로 남극 대륙의 지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극은 7대륙 중 가장 춥고 가장 바람이 많이 불고 가장 건조하며 가장 밝다는 형용사가 모두 어울리는 곳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실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남극 표면의 99% 이상이 영구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그 두께는 1.6km에서 많게는 4.8km에 이르는 곳도 있어요. 이는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죠. 히말라야 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등정 산이 있습니다. 부탄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해요. 현지 언어로 이 산의 이름은 영적 새 형제의 하얀 봉우리로 번역돼요. 지역 주민들의 영적 신념을 존중하기 위해 국가 당국은 21세기 초에 등산을 제한했다가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신비한 산의 정상에 성공적으로 도달한 등반가가 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닥터 핌플파퍼의 팬이라면 지금 아마 이 입술 윤곽에 있는 작은 블랙헤드 하나하나를 짜고 싶어 안달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사실 수단의 가부에서 볼 수 있는 언덕 지형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가운데 갈라진 틈이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욱 소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 블랙홀 시나리오는 다음 목적지인 보스토크 섬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섬뜩한 장소는 타이티에서 북서쪽으로 약 640km 떨어진 남서태평양에 위치한 7만 평 규모의 산호 환초입니다. 오늘날 구글어스에서 이곳을 확인해보면 완전히 정전된 것처럼 보이며 온갖 종류의 괴담이 떠돌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곳이 1급 기밀 기지이거나 심지어 로스트에 나오는 가상의 섬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실제로 이곳은 피소니아 나무로 이루어진 짙은 녹색의 울창한 숲일 뿐이에요. 아무도 살지 않고 방문하는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섬은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거대한 별, 일명 만다라는 네바다주 BT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별이 외계 활동의 증거인지 알아내려는 사람들로 인해 인터넷이 떠들썩해요.
이 장소는 유명한 52구역으로도 알려진 토노파 시험장 바로 옆에 있어서 미스테리를 더합니다. 소름 끼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구글어스가 등장한 후 유명해진 수천 개의 크롭서클 중 하나일 뿐이에요. 이 나선형 구조물도 네바다에 있으며 확실히 또 하나의 크롭서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스트리트 뷰 옵션을 사용하면 상황이 더 이상해져요. 점점 더 가까이 확대하면 세심하게 배열된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위 미로라는 이것은 유령마을 유문함에 위치한 야외 박물관의 일부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오싹하지 않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하얀 망토를 두른 수십 명의 으스스한 남자들을 볼 수 있어요. 실물처럼 보이는 이 실루엣은 사실 80년대 벨기에의 한 예술가가 만든 설치 작품의 조각상입니다. 지상에서 커다란 원을 우연히 발견하는 것보다 더 이상한 건 여러 개의 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음 장소인 와이오밍주에는 일일이 세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한 원 구조물이 가득합니다. 20세기에 이 미국에 주는 농업경제에서 석유가스 석탄 채굴이 주를 이루는 산업경제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이 원들은 석유 저장 탱크가 있던 농장의 잔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몽을 피하고 싶다면 폴란드에서 에밀 베커의 묘소를 검색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스트리트 뷰 모드를 사용하여 찾았다면 가장 무서운 조각품이 있는 버려진 장소를 마주할 준비를 하세요. 소름 끼치네요. 으스스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죠. 카자흐스탄의 외딴 구석으로 가면 지구 표면에 새겨진 오각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지형은 지름이 약 366m에 달하는 거대한 도형입니다. 이 도형이 지하세계의 신숭배와 관련이 있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오각형이 실제로 별 모양으로 설계된 공원의 윤곽선으로 밝혀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별 모양은 현재 나무가 늘어선 도로로 표시되어 있어 항공사진에서 별 모양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요. 이 독특한 기호는 꽤 멀리서도 눈에 띕니다. 언뜻 보면 다른 세계의 알파벳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고도로 지능적인 문명이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수수께끼는 이미 풀렸습니다. 이곳은 대호그 벨루베, 겔더란트 지방에 위치한 네덜란드 국립공원입니다. 그리고 이 선들은 실제로 공원 로고의 일부입니다. 이 좌표를 검색하면 외계 지형이나 영화 아바타의 세트장에서 바로 나온 듯한 지형을 찾을 수 있어요. 중국 내몽골에 위치한 이곳은 화강암 광산으로 추정돼요. 하지만 구글어스에서 왜 그렇게 눈에 띄는 파란색 톤을 띄는지는 약간 미스테리예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빙 지도에서 확인하면 같은 위치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톤으로 나타나요. 호주 아웃백에는 마리맨으로 알려진 거대한 지형 문양이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이 안각화는 부메랑이나 막대기를 들고 사냥하는 호주 원주민 남성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여요. 이 그림은 길이 3.2km, 너비 약 2.5km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땅 속에 깊은 고랑이 새겨져 있어 그 형성과 기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 목적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기원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이곳은 사하라 사막에 위치한 데저트 브레스입니다. 이 영상에서 보신 많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형도 외계 생명체가 만들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지만 구글 검색을 통해 그 미스테리를 풀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97년에 3명의 그리스 예술가 그룹이 만든 예술 설치 작품으로 밝혀졌어요. 이들은 무려 26,000평방미터의 모래를 움직이고 그 한가운데에 커다란 수영장을 만드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죠. 이집트는 여전히 많은 미스테리를 간직하고 있으며 구글어스를 통해 직접 탐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눈에 띄는 삼각형 모양의 고원을 우연히 발견하고 즉시 숨겨진 피라미드를 발견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냈어요. 이집트 북부 나일강 계곡 가장자리에서 서쪽으로 13km 떨어진 이 지역에 피라미드가 존재할 만한 그럴듯한 설명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발견은 침식의 영향을 받은 언덕이 희망적인 생각과 결합되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 앨버타의 황무지 가디언처럼 자연 자체가 무서운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위에서 보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사람 머리가 풍경에서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존재는 점토가 풍부한 토양층의 빗물 침식으로 조각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만든 또 다른 구조물은 마치 유선 헤드폰을 착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줘요. 사막은 구글어스에서 이상한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인 것 같네요. 다음 방문지는 중국입니다.
고비 사막에서는 지그재그처럼 보이는 흰색 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선들이 지형에 그려진 것인지 아니면 땅을 파서 만든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 구조물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여전히 많은 추측이 있지만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이 구조물이 인공위성을 보정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성 카메라가 이 큰 격자에 초점을 맞춰 우주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바하마의 크루키드 섬 해안에서 바다 밑에 가라앉은 것으로 보이는 이 비행기 전체를 확인해 보세요. 일부 바이럴 영상에서는 이 비행기가 악명 높은 파블로 에스코바의 추락한 비행기라고 주장해요. 사실 바다 바닥에 누워있는 물체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글이 이 이미지를 촬영할 당시 실제로 비행 중이던 비행기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처에 추락한 파블로 에스코바의 비행기가 있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지만 그 비행기는 노먼스케이프로 알려진 바하마의 다른 지역에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얕은 청록색 바다에서 이 비행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노먼스케이 선큰 플레인을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외계인이 이미 우리 주변에 있다고 확신하신다면 구글어스에 이 좌표를 입력해보세요. 스트릿뷰를 사용하여 이 지역을 살펴보면 우와, 이게 뭐죠? 물론 다른 행성에서 온 방문객은 아니지만 거대한 생물의 그림자는 여전히 소름 끼쳐요. 알고 보니 트래커 배낭에 360도 스트리트뷰 카메라 중 하나를 넣고 다니는 사람으로 밝혀졌어요. 구글어스를 잘 둘러보면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이 모기긴 존재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바다 깊은 곳에서 드라큘라도 자랑스러워할 만큼 먹이를 찾는 생물이 있습니다. 공룡이 지구를 걷기 전부터 존재해왔어요. 뼈도 턱도 없지만 이 수중 뱀파이어의 사냥에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어처럼 생긴 이 기생충의 이름은 태평양 칠성장어입니다. 영국 군주는 이 생선을 너무 좋아해서 장어의 살을 먹지 말라는 의사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이 생선을 먹을 때마다 탈이 났어요. 하지만 뼈가 없고 천천히 익힌 비프스테이크 맛이 난다는 사실에 왕은 이 생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사랑의 산물은 노쇠한 몸에 한기를 느끼고 땀을 많이 흘리는 등의 무서운 증상으로 나타났으며 그는 결국 목숨을 잃고 35년간의 통치가 중단되었습니다. 칠성장어는 최소 4번의 대량 멸종을 겪었기 때문에 생존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물고기의 고대 조상은 4억 5천만 년 전에 진화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약 40여 종의 칠성장어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칠성장어는 그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생물은 뼈 대신 연골이 있고 머리 꼭대기에 빛을 감지하는 특수 기관인 제3의 눈이 있습니다. 일반 턱 대신 이빨로 둘러싸인 알판 입을 가지고 있어요. 수중 뱀파이어처럼 먹잇감을 붙잡고 체액을 빨아들이기에 완벽합니다. 한번 먹잇감을 고르면 달라붙어서 봉인을 만들어 거의 뗄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태평양 칠성장어가 살을 먹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암컷 칠성장어는 3-4주 동안 민물에 머무는 둥지에 최대 20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부화한 유충은 퇴적물 속으로 파고들어가 최대 10년 동안 모래 밑에 머물러요. 이 작은 드라큘라들은 10대가 되면 민물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해 다시 태어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은데 엄청난 염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드라큘라의 외형과 생리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 번식을 위해 민물로 돌아갑니다. 태평양 칠성장어는 이동하는 유생 동료들이 방출하는 화학적 단서를 이용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산란과 양육을 위한 완벽한 장소를 찾기 위해 수백 킬로미터를 내륙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산란 장소가 항상 같은 곳은 아닙니다. 많은 종의 조류, 포유류 및 기타 어류가 칠성장어의 지방이 많은 살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민물 및 해양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칠성장어, 바다 칠성장어는 바다 미꾸라지는 대서양에 서식합니다. 대서양에 있을 때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지만 5대5로 이동하면 이 지역의 토종 칠성장어 4종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됩니다. 바다 칠성장어는 호수종보다 최대 4배나 더 큽니다. 먹이와 산란지가 무한하고 천적이 없기 때문에 거만해집니다. 이들은 혈액 응고를 막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물고기에게 붙으면 그 후 몇 달 동안 물고기에 붙어 살며 지냅니다. 물고기가 칠성장어를 떼어내더라도 포식자가 남긴 흔적 때문에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칠성장어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지만
실수로 수영하는 사람에게 붙을 수 있습니다. 치명적이진 않지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해당 부위를 소독해야 합니다. 호주 상자 해파리는 무해해 보이지만 가장 독성이 강한 해양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엄치지 않고 해류에 따라 떠다니는 다른 종류의 해파리와 달리 이 생물은 놀라운 속도로 스스로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독이 가득한 작은 다트로 덮인 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이 촉수를 만난 사람과 동물은 몇 분 만에 무섭고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다를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현존하는 약 50종의 상자 해파리 중 몇 종만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전 세계 따뜻한 연안 해역에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종도 있으며 가장 위험한 종은 인도 태평양 지역과 호주 북부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파란 고리 문어는 특유의 사이키델릭한 색과 함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여운 바다 괴물은 부드러운 모래바닥이나 얕은 조수 웅덩이, 산호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통 조개 껍질이나 파편 사이의 수중 틈새에 숨어 있습니다. 문어를 방해하면 문어는 작은 색 변화 기관을 활성화하고 파란색 고리를 보여주고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 단계는 청산가리보다 1000배 더 강력한 독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이 독은 육상 포유류의 독보다 더 독성이 강합니다. 문어는 보통 개, 새우, 작은 물고기를 사냥할 때 부리로 쪼아 마비시키는 데 이 독을 사용합니다. 독에 대한 해독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바다 생물을 발견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통증 없이 물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공격적이지 않고 궁지에 몰리지 않는 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프 스톤피쉬는 수중 세계에서 변장의 달인으로 바위나 산호초에 몸을 숨기거나 해저에 녹아드는 변장의 달인입니다. 인도 태평양의 열대 해역에서 번성합니다. 투명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매복해 있다가 먹이감을 통째로 삼켜버리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누군가 이들을 방해하면 13개의 방어용 등 지느러미가 끝을 세우고 강력한 독을 퍼붓습니다. 스톤피쉬에 쏘이면 통증이 매우 심하고 몇 분 안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물고기라고 불립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다이빙을 할 때는 해저에서 원뿔 달팽이를 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갈색, 검은색 또는 흰색 무늬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달팽이들과 마찬가지로 느리지만 먹이를 찾는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물고기, 바다벌레, 심지어 다른 달팽이까지 먹이로 삼는 것을 좋아합니다. 원뿔 달팽이는 먹이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면 입에서 날카로운 코, 즉 바늘처럼 돌출된 돌기를 활성화합니다. 공격은 신속하고 매우 강력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릴 시간조차 없습니다. 피해자가 완전히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원뿔 달팽이는 피해자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원뿔 달팽이는 사람을 먹지 않지만 누군가 밟거나 방해하면 독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주둥이는 장갑을 뚫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700여 종의 달팽이 중 몇 종만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독제가 없으므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의 따뜻한 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52종의 바다뱀은 모두 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리 바다뱀은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뱀 중 하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류 중 하나입니다. 바다뱀은 평화로운 공존을 선호하며 대결을 벌이기보단 슬금슬금 도망치기를 좋아합니다. 물속에서 뱀을 발견하면 침착하게 천천히 움직이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다뱀에 물리면 당장은 거의 통증은 없지만 다양한 정도의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만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림 사고는 뱀을 그물에서 풀어주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해변 이용객이 밟을 때 등 우발적인 만남에서 발생합니다. 블루드래곤은 포도알보다 크게 자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배를 들고 헤엄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밝은 파란색이 바닷물과 조화를 이루고 은색 안면은 아래를 향하고 어두운 해저로 위장합니다. 블루드래곤은 또 다른 위험한 바다 생물을 잡아먹고 쏘는 세포를 저장합니다. 이 물고기의 독은 물고기 자체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후에도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변에서 블루드래곤을 잡거나 밟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어요. 니모나 도리처럼 생긴 물고기도 있고 나비 물고기도 있고 정말 멋진 구피도 있고. 어? 저건 도대체 뭐죠? 저걸 보려고 다이빙 체험 비용을 지불하진 않았어요. 앵글러피쉬는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이라는 비공식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감히 그 소식을 전하고 싶진 않네요. 200종 이상의 앵글러피쉬가 현재 대서양과 남극해의 음침한 심해 어딘가에서 수면 아래 최대 1.2km까지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얕은 열대 환경과 같은 다양한 서식 조건을 선호하죠. 앵글러피쉬의 종류는 그 유명한 블랙시데빌부터 씬뱅이, 몽크피쉬, 풋볼피쉬, 구스피쉬, 배트피쉬, 씨토드에 이르기까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합니다. 큰 앵글러피쉬의 길이는 풀사이즈 침대 길이의 절반이지만 대부분은 길이가 30cm 미만입니다. 앵글러피쉬가 사는 곳에는 먹이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독특한 사냥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들은 먹잇감을 쫓는데 귀중한 생명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등쪽 등뼈 조각을 낚싯대처럼 입 위로 내밀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앵글러피쉬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낚싯대 끝에는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생체 발광 박테리아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빛이 먹이를 유인하면 앵글러피쉬는 기다리기만 하면 바로 입으로 들어오는 물고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앵글러피쉬의 몸은 유연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쉽게 먹이를 삼킬 수 있습니다. 심해 앵글러피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습니다. 얕은 수심에 사는 앵글러피쉬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새우부터 달팽이, 작은 물고기까지 무엇이든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암컷만이 멋진 낚싯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컷은 어떨까요? 바닷속 깊은 곳에서 소울메이트를 찾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빛이 없거든요. 게다가 수온도 차갑고 산소 농도가 낮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많은 데이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한 마리와 짝짓기를 합니다. 그 사실에 놀라기 전에 앵글러피쉬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짝짓기 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수컷은 암컷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 대조가 너무 두드러져서 연구원들은 처음 앵글러피쉬 연애에 관심을 가졌을 때 수컷이 어미 곁에 있는 새끼나 애벌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수컷은 암컷이 근처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짝짓기 후 수컷은 암컷을 물고 암컷의 머리, 배, 꼬리 근처에 기타 접근 가능한 부위에 붙어 있습니다. 두 물고기가 영원히 함께 변태하는 동안 암컷 물고기는 수컷의 세포, DNA, 생식기관을 얻지만 면역 반응 세포는 잃게 됩니다. 수컷은 무료로 영구적인 보금자리와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을 감안하면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숙소는 최대 8마리의 수컷이 함께 사용하며 수컷이 원하지 않는 한 이사할 수 없습니다. 이 심해 물고기를 실제로 만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좋아하는 비디오 게임에서 만나게 된다면 앵글러피쉬보다 훨씬 잘 헤엄칠 수 있고 진정한 화살로 순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친구가 되면 앵글러피쉬는 정찰병이 되어 생체 발광 낚싯대로 새로운 지역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198m에서 1005m 약광층에서 운 좋게 만날 수 있는 생물은 앵글러피쉬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심해 생물이 공상과학 소설이나 공포 영화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이 어둡고 깊은 세계에 적응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생물들에 대해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송곳니 고기부터 시작하죠. 송곳니 고기는 일생의 대부분을 깊은 바닷속에서 보내지만 밤이 되면 먹이를 먹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와요. 이 녀석들은 다른 대부분의 심해 동물들보다 더 활동적입니다. 먹이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먹이를 따라가서 긴 이빨로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앵글러피쉬처럼 전구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후각이 발달했고 심해에서 얻을 수 있는 햇빛을 최대한 많이 이용해 이동합니다. 때로는 지나가는 먹잇감의 그림자만 봐도 행동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사람에게는 전혀 무해한 동물입니다. 쥐덫 물고기라는 소름끼치는 이름을 가진 이 물고기는 사실 교활한 사냥 습성을 가진 심해에 서식하는 또 다른 동물입니다. 강눈 아래에는 빛을 내는 특수한 광포자가 있습니다. 마치 신호등처럼 녹색과 붉은빛을 발산하죠. 다른 물고기들과 달리 약광층과 심해층을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아래턱은 전체 몸 길이의 4분의 1에 달하며 먹이를 먹기 위해 항상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사나운 포식자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동물성 플랑크톤을 선호하며 간혹 새우, 크릴, 생선을 디저트로 먹기도 합니다. 장어와 새의 혼합종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도요새 장어는 새의 부리처럼 끝이 구부러진 부리를 가지고 있어요. 부리에는 장어가 맛있는 새우의 더듬이를 잡을 때 사용하는 작은 갈고리 모양의 이빨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날씬하고 길이는 1.5m까지 늘어나며 무게는 몇 그램에 불과해요. 자연 서식지에서 연구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녀석의 비밀을 모두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생에 한 번만 새끼를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요리 오징어는 인생을 느긋하게 즐기고 말 그대로 흐름에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리 오징어는 물보다 가벼운 용액 염화 암모늄으로 몸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심해에서 먹이와 짝을 찾기 위해 힘겹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생물은 투명하기 때문에 어떤 풍경과도 잘 어울리고 그림자도 드리우지 않으니까 대단한 생존 전략이죠. 어쨌든 위험을 발견하면 머리와 촉수를 멘틀 구멍으로 밀어넣어 덩어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면에 잉크를 방출하여 투명해서 검은색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같은 잉크로 굶주린 고래와 바다새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포식자를 겁주기 위해 사용하는 또 다른 전술은 눈 주위의 발광기관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지네요. 이 해삼을 간식으로 먹을까요? 움직이네요. 샐러드에 넣으면 안 되겠어요. 이 물렁물렁한 생물은 얕은 바다부터 깊은 바닷속까지 바다의 모든 곳에 서식합니다. 대부분은 작은 발로 천천히 움직이지만 일부는 몸을 구부려 기어다니기도 합니다. 해삼은 포식자가 접근하면 내장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끈적끈적한 내장은 침입자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해삼은 행복한 마음으로 내장을 다시 자라게 하죠. 저 멀리서 반짝이는 건 무엇일까요? 누군가 물에 보석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건 사파리나루 전에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형의 요강류 일부 수컷은 짙은 파란색에서 보라색, 빨간색 또는 금색으로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1초 후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밝게 반짝이며 돌아옵니다. 이 마법의 비밀은 몸체가 투명하고 특정 각도에서 빛을 다르게 반사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서로 소통하고 짝을 끌어들이는 방식처럼 보여요. 암컷은 수컷과 같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수컷에 비해 눈이 더 큰데 아마도 멀리서도 수컷을 발견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수컷은 야생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암컷은 살프라고 불리는 기묘한 통 모양의 젤리로 이루어진 수정궁에 머물러요. 어두운 구석이나 심해에 숨어있는 생물 등 바다의 대부분은 여전히 베일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바다는 차갑고 어두운 심해에 숨어있는 무서운 것들을 엿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 뉴스에서 강력한 폭풍이 한 번 더 지나간 후 심해 생물들이 해안으로 떠밀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요. 어떤 것들은 그냥 이상하게 생겼지만 어떤 것들은 1000m 이상의 수심에 사는 진짜 괴물이기도 합니다. 바다의 가장 차갑고 깊은 곳은 거대화라는 특정 현상을 만들어냈어요. 따라서 바다거미, 오징어, 지렁이, 그 외 많은 동물들, 주로 무척추 동물들 또는 등뼈 없는 생물은 얕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섭습니다. 태평양 심해에서는 미니밴만큼이나 큰 해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극 해역에 서식하는 오징어는 뉴질랜드에 주로 서식하는 화살 오징어보다 몸 길이가 14배 가까이 길어요. 연구자들은 바다의 심연 지대에서 이러한 수중 괴물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2021년에 연구자들은 거대한 팬텀 젤리의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이 괴물은 수심 975m에 있었습니다. 촉수의 길이는 10m였어요. 와, 해변에서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아마 작은 물고기와 플랑크톤만 먹을 거예요. 하지만 수심 6500m 이상까지 헤엄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아래엔 그 거대한 젤리가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과학자들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대왕 오징어와 관련된 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괴물은 길이가 13m, 무게가 거의 1톤에 달해요. 그 촉수가 자동차 같은 걸 잡으면 장난감처럼 부숴버릴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심연 지역에는 빛이 없습니다. 태양광선은 그렇게 깊숙이 침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조류나 수중식물도 존재하지 않죠.
이곳의 동물들은 주로 눈을 먹어요. 바다의 눈은 눈사람을 만들 때 사용하는 일반 눈과는 달라요. 바다 표면에서 떨어진 작은 조각이나 잔해, 심지어 바다 위 동물들이 먹지 못하고 남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대한 오징어처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주 큰 생물에게는 충분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깊은 수심에 사는 오징어는 먹이를 쫓는 데 신경 쓰지 않아요. 불쌍한 동물이 긴 촉수까지 헤엄쳐서 덫에 걸릴 때까지 기다릴 뿐이죠. 어둡고 추운 곳까지 헤엄쳐 들어오는 동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대왕 오징어는 하루에 약 45칼로리인 1온스의 생선만 먹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보다 거의 50배나 적은 양이에요. 이 오징어에게 생선 한 마리가 생기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 돼요. 대왕 오징어가 심연지대에 먹이가 부족할 때 수면으로 올라와서 먹이를 찾을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더 많은 그린란드 상어들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린란드 상어는 최대 2200m 깊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걷는 속도보다 두 배나 느린 시속 1.2km로 헤엄쳐요. 이 느림은 해저 생물들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절약 메커니즘의 일부예요. 그래도 먹이를 잡아야 할 때는 짧은 순간에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식자 스타일에서 청소부 스타일로 식단을 바꾼 이유는 수면에서 떨어지는 먹이가 동물보다 많다는 환경을 고려한 거예요. 그린란드 상어는 1년에 1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대부분 6.5m 길이로 최대 400년까지 매우 오래 살 수 있어요. 또한 신진대사가 느린데 이것도 장수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예요. 그린란드 상어는 차가운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상어의 조직은 몸 전체 얼음 결정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특정 화학 화합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응할 수 있어요. 즉, 일종의 천연 부동액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과학자들은 몇 가지 이론으로 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큰 동물이 더 효율적인 경향이 있다는 클라이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작은 물고기를 질량이 수백 배나 큰 고래와 비교해 보세요. 고래는 신진대사율이 더 높아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열을 통해 주변 환경으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적죠. 나아가 더 큰 동물은 더 큰 먹이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환경에서 겪는 힘든 문제나 자신을 노리는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또한 온도가 낮을 때 몸이 더 커집니다. 그린란드 상어가 완벽한 예이고 거대한 바다거미도 마찬가지예요. 바다거미는 일반적으로 흔한데 1mm의 아주 작은 거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의 더 깊은 곳에는 1m 길이의 거인이 되기도 해요. 차가운 물에는 더 많은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산소가 동물의 몸속으로 퍼져나가 더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네, 생물로서도 악몽으로서도 그래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튜브벌레는 어떨까요? 연구원들은 태평양 해저의 신비를 탐사하던 중 우연히 이 벌레를 발견했어요. 특이한 열수 통풍구를 우연히 포착했습니다. 화산 열수로 인해 물이 암석이나 단층이나 균열을 통해 아래로 스며들면서 이 통풍구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요. 물이 통풍구에서 빠져나오면 다양한 미네랄과 화학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동물은 이 독성 화학물질이 섞인 수프 주변에서 살아남지 못하지만 튜브벌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이 독성 물질에도 거의 끓다시피 하는 물의 온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전체 생태계를 발전시켰어요. 이들은 생존을 위해 햇빛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대신 작은 박테리아가 주요 에너지원이에요. 이 박테리아는 독성 화학물질에서 직접 에너지를 얻습니다. 따라서 광합성이 아니라 화학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튜브벌레는 입이 없고 박테리아가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이상한 이야기죠. 게다가 이 무서운 벌레는 최대 2.4m까지 자랍니다. 자이언트 아이소포드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닿지 않는 수심 500m 이상의 심해에 숨어있는데 마치 괴물 나무벌레처럼 생겼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해저에서 보내며 높은 바다에서 떨어지는 먹이를 찾으려고 하죠. 다리 끝에 있는 갈고리 모양의 작은 발톱을 확인하세요. 아이소포드는 이 발톱을 이용해 해저를 이동하는 동안 안정감을 유지해요.
빛이 없기 때문에 긴 안테나를 통해 주변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감각 안테나는 몸 길이의 절반 정도에 달해요. 자이언트 아이소포드는 몸 크기에 비해 눈도 꽤 큰 편이에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30cm 이상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정말 인내심이 강해요. 저 아래 동물들은 먹이를 거의 구할 수 없다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때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위해 몇 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놀라울 정도로 느려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5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얘기만 해도 배가 고파지네요. 2006년에 한 생물학자가 얕은 바다와 깊은 바다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했어요. 그는 심해가 섬의 법칙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육지에서 고립된 지역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생물 다양성이 발달해요. 둘째, 작은 몸집을 가진 생명체는 큰 육체 생명체에 비해 고립돼 있을 때 훨씬 더 크게 자랍니다. 자원은 한정돼 있고 경쟁과 포식자도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는 심해 생물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아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더 거센 폭풍이 몰아쳐서 심해에 숨어있는 괴물 같은 세계 일부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바다 생물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손을 올리고 태즈메니아 붉은팔 물고기를 맞이하세요. 이 물고기는 여느 물고기처럼 헤엄치지 않고 걷습니다. 지느러미 같은 손을 사용해서 바다 바닥을 걸어다녀요. 바다 바닥을 걸어다니는 이 물고기는 수영하는 사람들과 보트에 의해 많이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물고기를 애완동물로 집에 데려가고 싶어해요. 하지만 그냥 손을 흔들고 헤엄쳐 지나가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뱀파이어 오징어. 종의 명칭은 뱀피로테우스 임페르날리스이고 지옥에서 온 뱀파이어 오징어로 해석됩니다. 맞아요. 이 뱀파이어 오징어는 이름 검붉은 색, 밑부분에 뾰족한 가시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무시무시한 사실은 몸을 안팎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뱀파이어 오징어는 이런 겉모습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아기 고양이처럼 해가 없어요. 마치 드라큘라가 겁을 주긴 했지만 피를 빨아먹는 송곳니가 없는 셈이에요. 뱀파이어 오징어는 바다 표면 근처에 떠있는 식물과 동물 물질의 입자를 먹고 삽니다. 포식자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어 전략이 필요하고 뱀파이어 같은 외모는 그것을 잡아먹고 싶어하는 큰 생물을 물리치기 위한 거예요. 안쪽 피부의 뾰족한 부분이 더 위협적이기 때문에 몸을 뒤집는 건 방어 메커니즘이에요. 또한 색이 없지만 포식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생물 발광 입자로 가득 찬 물질을 발사합니다. 바키타. 멕시코 해안에서 배를 타고 외출하는 것은 완벽한 휴가처럼 들립니다. 태양, 푸른 물, 멸종 위기에 처한 바다 생물. 잠깐, 뭐라고요? 바키타는 위험하지는 않지만 인사를 하거나 사인을 받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아요. 스페인어로 작은 소를 의미하는 바키타는 작은 해양 포유류입니다. 눈 주위에 검은 반점들이 있어서 마치 바다 판다처럼 보여요. 한 마리를 보게 된다면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주로 어망에 우연히 휘말리기 때문이에요. 야생에는 10마리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루 드래곤. 이 작은 생물은 마치 어린이 판타지 영화 주인공 같아요. 블루 글라우커스라고 불리는데 블루 드래곤 또는 블루 엔젤이라고 불려요.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과 같은 많은 곳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연체동물의 일종이고 겨우 3cm 길이까지만 자라요. 우리가 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연체동물의 밝은 아랫배입니다. 등으로 떠오르는데 파란색이 물의 파도와 함께 섞이는 것을 돕습니다. 블루 드래곤은 예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리하기도 해요. 보통 피잘리아 피잘리스라고도 알려진 작은 불에관 해파리를 먹고 살아요. 블루 드래곤은 침세포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해두는데 본질적으로 상대의 방어 도구를 훔치는 셈이에요. 위협을 받으면 저장해두었던 침세포를 발사해서 적을 향해 작은 불에관 해파리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적을 공격해요. 엄청난 양의 침세포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발견하거든 만지지 마세요. 그저 멀리서 보면서 감탄하는 게 최고예요. 배럴 아이피쉬.
슈퍼맨의 엑스레이 시력을 원했다면 배럴아이 피쉬를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초능력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배럴아이 피쉬는 투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눈과 뇌가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웅장한 생명체는 깊은 바다에 삽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 거의 얼어붙을 듯한 기온과 끊임없는 어둠 속에서 이상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표면 물에 약 1000배에 달하는 수압에 노출되어 있어요. 만약 깊은 바다를 생각하기만 해도 등골이 떨린다면 계속 시청하면서 더 많은 심해 생물에 대해 배워보세요. 배럴아이 피쉬는 대서양, 태평양, 그리고 인도양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왜 물고기가 투명한 머리를 갖게 됐을까? 라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궁금한 건 당연해요. 이 종이 1939년에 발견된 이래로 배럴아이 피쉬의 눈은 똑바로 앞만 보도록 고정되어 있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터널 시력을 가졌을 거라고 추정되었습니다. 몬테레이 베이 수족관 연구소의 과학자 브루스 로빈슨과 킴 라이젠 비클러는 최근 이 물고기가 눈을 수직으로 움직여 반투명 머리 윗부분을 통해 볼 수 있고 따라서 근처에 포식자나 먹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또한 투명한 머리는 더 많은 빛이 들어오도록 하여 먹이를 더 잘 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배럴아이 피쉬는 해파리와 작은 물고기 종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만약 밤에 바다에 잠수한다면 어둠 속에서 오렌지색 공 산호초가 피어나는지 볼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잘 보기 위해 손전등을 켜는 순간 튜브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릴 테니까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메갈로돈. 고래 상어는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큰 상어가 아니에요. 만약 전체 상어종이 왕국이라면 선사시대의 메갈로돈은 바다의 지배자가 될 거예요. 메갈로돈은 오래전에 바다를 누볐어요. 약 1590만 년에서 260만 년 전, 초기 중신세부터 후기 선신세 사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멸종된 지 오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거대한 바다 동물에 대해 알고 나면 놀랍니다. 메갈로돈은 길이가 14m에서 18m까지 될 수 있고 주둥이 너비가 1.8m에 달하기도 했어요. 한때 메갈로돈의 이빨이었던 18cm 길이의 화석이 발견됐어요. 이 동물들이 오래전에 멸종된 사실이 반가울 수도 있지만 여전히 몇몇 모험가들은 언젠가 이 괴물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덤보 문어. 보는 사람에 따라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소름 끼칠 수도 있는 이 생물의 공식 명칭은 그린 포테우티스라고 해요. 좀 더 캐주얼하게 디즈니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덤보 문어라고 불려요. 비록 문어가 아닌 코끼리 덤보는 큰 귀 때문에 놀림을 받았지만 이 사랑스러운 문어가 바닷속 이웃들에게 놀림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가장 깊은 바다에 사는 심해 문어거든요. 그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고 계시죠? 길이가 겨우 20cm 정도고 바다 바닥 위를 맴돌며 달팽이, 벌레, 그리고 해류나 바다 분출구 근처에서 발견한 다른 먹이를 먹으며 생활해요. 덤보 문어에는 거의 17종이 있고 모두 크기, 색깔, 신체 부위가 달라요. 이상한 동물들을 더 많이 만나보고 싶다면 심해가 인간에 의해 거의 탐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반가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세요. 미래에는 심해에 더 많은 신기한 동물들이 발견될 거예요. 씨 엔젤. 이 바다 생물은 매우 귀엽고 이름도 귀엽게 들릴지 모르지만 햇빛과 사탕만 먹고 살진 않아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바다 나비예요. 바다 나비를 잡기 위해서 점액 덫을 놓고 매복하며 기다립니다. 스쿼트 아네모네 새우. 이 새우는 아주 작아서 길이가 1.3cm에 불과해요. 또한 독특한 행동 때문에 댄서 새우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동요하면 머리 위로 엉덩이를 올리고 춤을 춥니다. 잠수부들은 또한 이 새우들이 언제든 손 위로 뛰어 올라 청소를 한다고 해요. 코코넛 개. 이 녀석은 꽤 소름 끼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해가 진 후에요. 다 자란 코코넛 개의 길이는 약 90cm입니다. 선호하는 먹이는 코코넛이지만 도마뱀과 심지어 큰 새를 사냥할 수도 있습니다. 슬렌더 스나이프 뱀장어. 이 뱀장어는 날씬하고 긴 동물로 해양 과학자들에게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길이가 122cm이고 척추에 적어도 750개의 뼈가 있는데 이것은 세계의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바다조름. 바다조름은 길이가 2.2m이고 많은 종류가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로 펜이나 깃털펜처럼 보여요. 그 유사성은 이 동물이 바닥에 고정시키는 물로 채워진 둥근 모양일 때 훨씬 더 두드러집니다. 페르시안 카펫 플랫웜. 이 생물은 매우 작기는 하지만 정말 카펫처럼 보여요. 길이는 10.2cm에 불과해요. 수컷과 암컷 둘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랫웜과 짝짓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낳을 권리를 두고 싸웁니다. 홍악혀 바다 달팽이. 관광객들은 이 특별한 달팽이를 조개 껍질이라고 생각하고 예쁜 색깔 때문에 좋아하지만 사실 껍데기 색깔은 탁하고 다채로운 연조직 밑에 숨겨져 있어요. 산호의 부드럽고 독성이 있는 부분을 먹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독소를 저장합니다. 스톤피쉬. 스톤피쉬는 미인 대회 우승은 못할 거예요. 이 미인 대회가 누가 제일 돌을 닮았는지 뽑는 게 아니라면요. 반사되지 않는 작은 눈과 거친 피부는 환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요. 큰 머리, 더 큰 입, 그리고 네, 돌이 한가득이에요. 해변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스톤피쉬는 물 밖에서 24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한번 밟거나 심지어 한번 만지는 것도 그리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이 등지느러미에는 매우 강한 독이 있어요. 이건 밟힐 때 튀어나오고 마비가 오거나 심지어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도움이 급히 필요할 거예요. 이것들이 물속 또는 어느 곳에서나 가장 위험한 생물들 중 하나인 게 놀랄 일이 아니네요. 바위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닐 때 조심하세요. 숨바꼭질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심해 드래곤피쉬. 만약 바다에서 가장 흉측한 물고기 상이 있다면 심해 드래곤피쉬가 우승할 거예요. 끈적거리는 비늘이 없는 피부, 거대한 치아, 그리고 엄마만이 사랑할 수 있는 얼굴을 가진 이 바다의 나쁜 녀석은 얽혀서 좋을 게 없어요. 가장 어둡고 추운 바다 표면 아래 213m와 1829m 사이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하죠.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생물들과 함께 심해 드래곤피쉬는 먹이를 잡기 위해 생물 발광하는 신체 부위에 의존해요. 또 아래턱에서 나오는 끝에 붉은 빛이 나는 매달린 부속기관을 사용해요. 많은 물고기들이 이 작은 빛을 먹이로 착각해서 심해 드래곤피쉬의 턱으로 유인되죠. 아주 똑똑해요, 드래곤피쉬. 진짜 똑똑해요. 송곳니 물고기. 마리아나 해구는 수심 1668m 깊이의 해구예요. 바다 표면에서 거의 11km 아래에 있죠. 이걸 염두에 두세요. 과학자들은 마리아나 해구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탐험이 덜 된 곳 중 하나예요. 또 지구 해양의 가장 깊은 지역이기도 하죠. 비록 많은 생물들이 아직 인간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송곳니 물고기에 대해 알게 되는 소름 끼치는 기쁨을 누렸어요. 송곳니 물고기는 뻔뻔스럽게도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요. 저것 좀 보세요. 송곳니 물고기는 육식성 동물이며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입에 걸리는 거의 모든 걸 먹고 살아요. 이 물고기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접촉 화학 반응에 의존해요. 다른 말로 하면 깊은 바닷속에 살아있는 다른 유기체에서 나오는 화학 잔류물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심해어들과는 달리 이들은 몸에 빛을 내는 세포가 없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거긴 꽤 어두워요. 그래서 가는 길에 마주치는 게 뭐든 다 씹어 먹어버릴 거예요. 이 녀석들은 꽤 무서워 보이지만 인간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아요. 길이가 겨우 18c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전 바다에서 느긋하게 수영하는 동안 이런 것들과는 마주치고 싶진 않을 거예요. 둥클레오 스테우스. 아주 묘하게도 바다의 티라노사우루스라고 알려진 이 선사시대 물고기는 이빨이 없었어요. 이빨은 뼈로 된 판으로 대체되어 그 크기의 다른 괴물들 중에서 가장 강한 턱힘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상어. 만약 상어에 관한 영화가 무섭다고 생각했다면 이 다음 심해 생물은 두 번 다시 바다에 수영하러 가지 않는다고 맹세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914m의 물속에 살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할 거예요. 마귀 상어는 여러분의 최악의 악몽에서 나온 생물과 상어가 섞인 것처럼 보여요. 이 상어들은 검처럼 튀어나온 주둥이와 그에 걸맞은 튀어나오는 턱을 자랑해요. 회색빛이 더 많은 다른 상어들과는 달리 이 소름 끼치는 녀석은 분홍색인데도 그다지 예뻐 보이지 않아요. 거친 표정 외에 과학자들이 마귀 상어에 대해 진짜로 알고 있는 건 뭘까요? 글쎄요, 별로 많지는 않아요. 길이가 5m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빼고요. 이 녀석들에 대해 배울 게 아직 많은 것 같네요. 감히 그런다면 말이죠. 그런데 상어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많은 종들은 산소를 얻기 위해 아가미로 물을 계속 이동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처럼 깊은 잠에 빠질 수 없어요. 그래서 상어들이 쉬는 동안 반쯤 깨어있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상어는 심지어 눈도 감지 않아요. 쿠키커터 상어. 이 상어의 아랫니는 크고 날카로운 반면 윗니는 훨씬 작은 살아있는 공포예요. 상어의 이빨이 빠지면 상어는 칼슘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이빨을 먹어요. 상어에겐 꽤 똑똑한 해결책이네요. 주름상어. 주름상어를 공부하는 건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포탈을 타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이들의 가장 오래된 조상이 심해를 누비고 다닌 이래 이 뱀장어같이 생긴 상어들이 많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러요. 이 상어들의 입은 뒤쪽으로 향해 있는 25개의 무시무시한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차 있어요. 총 300개나 되죠. 1884년에 출판된 에식스 연구소의 회보에 게재된 상어의 초기 연구에 따르면 먹이를 잡아 도망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게 만들어졌어요. 수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행히도 주름상어는 바다 표면 아래 119m에서 1280m 사이에 살고 있어서 마주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도요. 이건 치과 의사들의 최악의 악몽일 거예요. 노던 스타게이저. 이 귀요미 좀 보세요. 노던 스타게이저는 분명 해저에서 보고 싶은 게 아닐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생물은 먹이를 기다리기 위해 얼굴을 위로 두고 모래 밑에 몸을 숨겨요. 테슬 워베공 샤크. 여기 목록에 또 다른 카펫상어가 있네요. 바다 밑바닥에 낮게 누워 끈기 있게 먹이가 오길 기다리죠. 퉁소상어. 퉁소상어는 사실 상어가 아니라 뼈가 아주 많은 물고기예요. 이것 또한 살아있는 화석이죠. 지난 4억 년 동안 변하지 않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상어와 인간은 약 4억 4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공통 조상이 있어요. 비록 우리 둘 다 나름의 방식으로 진화했지만 여전히 그 연관성의 흔적이 몇몇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 코끼리 상어의 유전체는 인간과 매우 유사해요. 리오플레우로돈. 이 무시무시한 생물들의 목록은 무서운 선사시대의 리오플레우로돈에 대한 언급 없이는 불완전할 거예요. 이 육식성 해양 파충류는 주라기 중기의 칼로비아 시기에 존재했고 길이 2.7m로 바다를 지배했어요. 과학자들은 리오플레우로돈이 장거리를 헤엄칠 수 있는 능력과 노처럼 생긴 4개의 다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심해 해구에서 번성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아마 이 지역의 다른 동물들처럼 먹이를 향해 나아가진 못했겠지만 아주 무자비하고 효율적으로 가속하고 공격했어요. 게다가 먹이 냄새를 맡기 위해 긴 주둥이에 의존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사냥 시 이들이 시각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믿게 되었죠. 그건 어두운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번성할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약 1억 5천만 년 전 리오플레우로돈은 번성하는 다른 해양 파충류들과의 먹이 경쟁으로 인해 멸종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게 다행이라고 말한다면 다들 동의하시겠죠? 과학자들이 해저의 5%만을 탐사했다는 걸 고려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바다 생물들을 발견한 걸 생각해보면 심해에 어떤 다른 동물들이 살고 있을지 우린 상상만 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건 여러분의 상상 속에 간직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넓은 주둥이 상어. 이 상어는 여과식자이며 비록 거대한 입이 꽤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인간 친화적이에요.
돌묵상어처럼 이들은 끊임없이 입을 크게 벌리고 헤엄쳐요. 마치 트위터에 있는 듯 말이죠. 꿀꺽장어. 이 심해 장어는 한 번에 자신의 두 배 크기의 먹이를 삼킬 수 있는 쉽게 팽창하는 배가 있어요. 아주 특이한 턱 모양을 갖고 있고 길이가 약 61에서 91cm에 이를 수 있어요. 해저 근처에 있는 큰 통나무 보이시나요? 어쩌면 오래된 배의 일부일지도 몰라요. 보물, 금, 다이아몬드, 난 부자예요. 가까이 다가가면서 뭔가를 알아차려요. 이게 헤엄치네요? 상어나 돌고래는 아니에요. 바다 악어예요. 자, 당황하지 마세요. 만약 바다에서 이 파충류들 중 하나와 마주친다면 여러분을 음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악어의 목에는 물속에서 이사하는 걸 막아주는 특별한 판막이 있지만 그렇다고 물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통 가까운 섬으로 가는데 그곳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디 서핑을 하는 거예요. 페리를 탈 수는 없지 않겠어요? 멀리서 보는 건 괜찮을 거예요. 바로 해안으로 헤엄쳐가지만 마세요. 얕은 물에서 먹이 사냥을 위해 매복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 번이라도 백상아리를 보고 싶은 경우가 있다면 악어와 함께 다이빙을 할 때예요. 적절한 동기가 있다면 이들은 기꺼이 악어만한 한 입을 베어 물 거예요. 4억 5천만 년 전. 물론 저는 그때 없었지만 해수면은 더 높았고 산호초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지구의 기후는 안정적이고 따뜻했고 공룡조차도 아직 살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때 우리가 상어라고 알고 있는 뼈와 턱이 있는 물고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지배해왔고 그 이후로 다른 해양 생물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중 다수는 백상아리와 같이 먹이사슬에서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한 사냥꾼으로서 광활한 바다 생활에 진화하고 적응해왔습니다. 전에 비해 오늘날의 상어는 덜 다양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공룡시대에 있었던 소행성의 충돌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상어종의 수가 줄었고 주로 물고기를 먹고 사는 더 작고 깊은 물속에 사는 종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수면 근처에서 마코상어나 백상아리 같은 상어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며 회색과 파란색 중간색을 띠면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집니다. 애폴렛 상어는 땅 위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물 밖에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해변을 산책할 수는 없지만 얕은 열대 수역의 산호평지에서 살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듯한 동작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속 깊은 곳에는 물 위로 올라오지 않는 신비롭고 이상하게 생긴 거대한 상어종이 있는데 그런 상어들은 새로운 환경과 달라진 조건에 적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별로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이 생물들은 대부분 가장 흔한 5개의 아가미 구멍이 아닌 6개 또는 7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속 깊이 들어갈수록 산소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아가미 구멍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면 가까이에 사는 상어들은 적은 수의 아가미 구멍을 갖도록 진화했습니다. 여섯 줄 아가미 상어는 오늘날 볼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상어입니다. 이 상어의 뼈는 고대 멸종된 상어의 뼈와 비슷하며 매우 깊은 물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처럼 상어도 눈 안에 반사세포의 층이 있어서 어둡고 깊은 바다나 흐린 물에서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수면 가까이에 있는 상어는 햇빛에서 사냥하기 위해 진화했기 때문에 눈이 크고 시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얕은 물에 사는 상어는 눈이 작아서 모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심해 생물들처럼 여섯 줄 아가미 상어도 가능한 한 많은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더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감지 간상체가 더 많지만 색을 잘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최소한의 햇빛이 침투되는 바다의 약광층에는 두 종류의 생물 발광 상어가 있습니다. 이 상어들은 눈으로 빛을 흡수하지 않고 몸으로 빛을 내거나 다시 방출합니다. 피부나 장기에는 부드러운 청록색 빛을 내는 특별한 세포가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심해 생물들은 먹이를 유인하거나 동물들이 그들을 쫓는 것을 막거나 과학자들에 따르면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위장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을 쫓는 동물의 실루엣에 몸을 숨겨서 위장하기도 합니다. 주변 환경과 일치할 만큼 충분한 빛을 생산합니다. 물속에서 빛을 내는 가장 큰 생물은 카이트핀 상어입니다. 해수면 아래 300m에서 헤엄치고 물 바닥에 사는 물고기나 더 작은 상어를 잡아먹습니다. 거의 180cm 길이까지 자랄 수 있고 해수면 아래 1000m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심해 상어 또한 수면 가까이에 사는 상어보다 더 큽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최대 7.3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백상아리보다 더 큽니다. 심해 거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양소가 부족한 바다 깊은 곳의 생물들은 점점 더 커지는데 그 이유는 그래야지 열과 에너지를 덜 잃기 때문입니다. 그린랜드 상어는 느릿느릿한 속도로 살아갑니다. 신진대사가 느리고 먹이 없이 매우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느린 속도 덕분에 2200m 깊이에서 최대 50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얕은 바다에 사는 상어는 민첩성과 속도에 의존하여 먹이를 잡지만 수면 가까이에는 먹잇감이 풍부하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심해 상어들은 먹이가 적고 더 느린 생활 리듬으로 다른 스타일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더 기회주의적이고 확실히 까다롭지 않으며 먹이가 살아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름 상어는 가장 어두운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또 하나의 살아있는 화석으로 시간이 지나도 많이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름 상어는 비슷한 상어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종이고 친척들은 이미 다 멸종했습니다. 최대 2m까지 자라며 주로 오징어를 사냥하고 다른 상어와 물고기를 잡습니다. 공룡같이 생겼고 뱀 같은 얼굴, 길고 매끄럽고 날씬한 몸매로 뱀처럼 움직입니다. 꼬리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뱀처럼 몸을 돌돌 말 수 있습니다. 다른 상어들처럼 일직선으로 헤엄치지 않습니다. 쿠키커터 상어는 50cm까지 자랍니다. 작은 조각으로 먹이를 물어뜯는 사냥 방식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생생물로 더 큰 동물에 의존하면서 숙주 동물을 살려둡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빠진 이빨을 일부러 삼키기도 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영양소가 부족한 깊은 곳에 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빨을 삼키면 이빨의 칼슘과 다른 물질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클리 상어는 희귀하고 특이한 생물로 가시처럼 생긴 많은 치골과 두 개의 작은 등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수심이 580m에 이르는 태평양 깊은 곳에 삽니다. 유령 상어는 사실은 상어가 아니라 상어와 가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고기입니다. 큰 가슴 지느러미와 골반 지느러미, 두 개의 등 지느러미, 꽤 큰 눈을 가졌고 사촌들과는 달리 하나의 아가미 구멍이 있습니다. 유령 상어는 가느다란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2m까지 자랄 수 있고 은색에서 검은색을 띱니다. 때때로 강과 해안에서 살기도 하지만 수심 2500m 이상의 깊은 바다에서도 삽니다.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무척주 동물과 작은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마귀 상어.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는 이 퉁퉁한 몸매에 소름 끼치는 상어가 갑자기 작고 아무것도 모르는 오징어를 봅니다. 오징어를 향해 다가가지만 간식거리가 그것을 알아채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상어 입에서 턱이 튀어나와 그 불쌍하고 작은 오징어를 낚아챕니다. 식사가 끝나면 이 상어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턱을 다시 집어넣고 가버립니다. 이것은 턱이 7.5cm 길이의 피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둥이에서 펴질 수 있어서 가능합니다. 마귀 상어는 최대 길이 0.3m, 무게는 210kg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마귀 상어가 주로 아침과 저녁에 활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어는 길고 튀어나온 주둥이와 특별한 감지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바닷속에서 전기장을 감지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7줄 아가미 상어는 커다란 상어입니다. 위쪽은 갈색에서 은회색이고 아래쪽은 흰색, 흑백의 점이 있고 몸통이 굵고 등지러미가 작고 주둥이가 넓고 뭉툭합니다.
최대 0.25m까지 자랄 수 있으며 대부분 수심 570m의 깊이에서 살지만 연안의 깊은 해협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발할 경우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심해 생물처럼 별로 까다롭지 않은 기회주의적 사냥꾼으로 돌고래, 물개, 상괭이 그리고 다른 해양 동물들을 쫓는 것을 좋아합니다. 넓은 주둥이 상어는 대부분 수심 4,600m의 깊은 곳에서 살며 대부분의 시간을 어둠 속에서 보냅니다. 저처럼요. 과학자들은 1976년에 이 상어를 발견했는데 왜냐하면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밤에 수면 가까이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이 상어들이 수면 가까이 다가가는 유일한 때입니다. 낮 동안에는 조용하고 어둡고 신비로운 깊은 물속으로 돌아갑니다. 이 상어는 여과섭식 동물인데, 즉 입을 크게 벌리고 수영을 하면서 좋아하는 플랑크톤을 걸러낸다는 뜻입니다. 상어의 입 안에는 빛을 내는 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원양 갑각류와 같이 먹잇감을 유혹합니다. 이 상어는 바다 깊은 곳에 살지만 거의 수심 3km 아래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과학자들은 다른 더 강하고 뼈 있는 물고기들에게 밀려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 깊은 곳은 약 7천만 년 전에 산소화되었고 상어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뼈 있는 물고기는 산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응하고 변화해온 반면 상어는 적응에 느렸습니다. 또한 깊은 물속은 훨씬 더 추워서 물고기와 다른 냉혈 동물들에게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진대사 속도가 외부 온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짝거리는 포털이 등 뒤로 닫힙니다. 가이드가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을 맞이해요. 자, 여러분이 이 세계를 찾아온 첫 번째 방문객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특별한 여행인 건 분명합니다. 언뜻 보기에 여러분이 살던 세상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교통수단, 비슷한 건축물. 왜 친구들은 이 여행이 평생 잊지 못할 여정이 될 거라고 했을까요? 여행사 직원이 여러분이 방문할 마을이 바닷가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바다 근처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묻습니다. 가이드가 의아해하면서 그러라고 합니다. 날씨는 맑고 화창하고 더워요. 당연히 햇볕을 쬐기 위해 옷을 벗습니다. 잠시 후 거품이 있는 파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가이드가 팔을 잡고 말립니다. 그의 손 힘은 의외로 강하고 표정은 불안해요. 안 돼요. 해변에 와서 이렇게 물 가까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해요. 그런데 지금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하려는 건가요? 어?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이 해변이 뭐가 그렇게 위험하죠? 이한류? 가이드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당신 세계 사람들이 왜 이곳을 여행하는지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이 고개를 가로젓자 그는 웃기 시작합니다. 그는 껄껄 웃고 나더니 심각해져서 중얼거립니다. 좋아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걸 보여드리죠. 평생 동안요. 갑시다. 여러분은 바닷가를 따라 걷습니다. 물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말이죠. 가장 놀랍고 가장 걱정스러운 건 섬뜩한 침묵입니다.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뿐입니다. 노는 아이들도 보드 타는 서퍼도 없어요. 물고기를 기다리는 어부도 없습니다. 가이드가 속도를 줄이자 작은 항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거대한 무늬 달린 두꺼운 금속 울타리가 바다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이드는 큰 보트, 아니 커다란 선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여행에 몇 명이 함께할 예정이죠? 라고 물었더니 가이드가 대답합니다. 우리 둘과 승무원 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는 더 작은 배로 바다에 나가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근처엔 어선이나 요트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이드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유리바닥이 있는 큰 선실이 보입니다. 유리에 올라서도 괜찮아요. 아주 두꺼워서 깨지지 않아요.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해안에서 멀어집니다. 바위가 많은 바닥, 산호 그리고 화려한 물고기떼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배 밑에 물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갑자기 가이드가 속삭입니다. 저기 있어요. 그 생물은 거대합니다. 세미 트레일러보다 긴데 거의 타고 있는 배만큼 길어요.
몸 모양은 현대의 왕도마뱀과 비슷하지만 더 길고 더 유선형입니다. 이것은 수영을 더 잘하게 해주죠. 사지는 짧은데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요. 넓은 꼬리에는 삼각형 모양의 판이 달려 있어요. 수영을 할 때 이 생물은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몸을 꼿꼿하게 유지합니다. 유일하게 움직이는 건 힘찬 꼬리예요. 힘겹게 목소리를 내서 소리칩니다. 공룡이다! 아니에요. 하고 가이드가 반박합니다. 모사사우루스예요. 공룡이 아니에요. 파충류죠. 당신 세계에서 가까운 친척은 뱀과 왕도마뱀입니다. 눈앞에 있는 모사사우루스는 가장 큰 종에 속하는데 꽤 드뭅니다. 많은 종류의 모사사우루스들이 있어요. 가장 작은 건 겨우 1m 길이에요. 평균 길이는 길어봤자 4m입니다. 그러나 큰 표본은 여전히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꼬리로 살짝 건들기만 해도 작은 배는 두 동강이 날 거예요.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모사사우루스는 얼마간 보트 밑에서 수영을 하다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가이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알아채고 대답을 합니다. 모사사우루스는 공기가 필요해요. 규칙적으로 수면에 떠올라서 숨을 쉽니다. 그래서 얕은 해안을 선호하죠. 모사사우루스가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주둥이를 볼 수 있어요. 두 턱엔 삼각형 톱니가 두 줄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혀가 보여요. 그런데 잠깐만요. 혀가 두 갈래인가요? 대체로 모사사우루스의 입은 뱀의 입처럼 보여요. 이빨도요. 먹이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뒤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놀라운 생물에 대해 설명을 시작합니다. 모사사우루스는 약 1억 년 전에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3,400만 년이 지난 후 무언가가 잘못됐고 당신의 세계에서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바다는 당신의 바다와 매우 다릅니다. 우리 대양의 물고기와 포유류는 모사사우루스를 피할 수 있는 특징을 발달시켰어요. 게다가 이 파충류 덕분에 우리는 훨씬 더 다양한 해양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사사우루스가 위와 왼쪽으로 돌진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입에 정말 새처럼 생긴 것을 물고 있어요. 여러분의 놀라움을 눈치채고 가이드는 모사사우루스가 물고기, 연체동물, 바다새, 거북이 등 거의 모든 것을 먹는다고 설명합니다. 갑자기 가이드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여러분은 깜짝 놀랍니다. 저기요, 저기요, 보이세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을 크게 떠보니 서로를 맴돌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가이드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운이 좋은 건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 일을 15년 동안 해왔지만 모사사우루스가 메갈로돈과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잠시 동안 두뇌가 작동을 멈춥니다. 그가 방금 메갈로돈이라고 말했나요? 그러고 나서 직접 보게 됩니다. 거대한 동물이 다가오고 있네요. 길이가 거의 18m로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상어종인 고래상어보다 큽니다. 가이드는 계속 중얼거립니다. 이 두 생물 모두 최고의 포식자입니다. 모사사우루스는 보통 메갈로돈보다 조금 작은데 이건 거대하네요. 바다 괴물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여러분은 메갈로돈을 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턱은 거의 3m까지 열릴 수 있고 톱니 모양의 날카로운 이빨이 다섯 줄로 나 있어요. 뼈에 부딪혀도 금이 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메갈로돈은 매복 사냥꾼입니다. 가이드가 계속 말합니다. 모사사우루스를 밑에서 기습 공격하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했어요. 이제 포식자들은 서로 크기를 가늠하면서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어요. 다소 화가 나고 배고파 보입니다. 모사사우루스는 상어의 꼬리나 지느러미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모사사우루스는 메갈로돈의 큰 옆구리를 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상어는 다른 전술을 택합니다. 모사사우루스의 긴 몸통 부분을 노립니다. 둘은 서로 가까워지면서 더 빨리 선회하기 시작합니다. 모사사우루스는 천천히 거의 움직이지 않는 듯 하다가 일단 메갈로돈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폭발적인 속도를 냅니다. 상어는 안정적으로 헤엄치고 있어요. 날카로운 검은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요. 어떤 동물이 승자가 될지 꽤 명백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모사사우루스의 턱은 물고기처럼 작은 먹이에 적합합니다. 메갈로돈을 물 정도로 크게 입을 벌릴 수 없을 거예요. 비록 둘의 길이가 같지만 메갈로돈의 몸은 훨씬 더 거대합니다.
주둥이 또한 더욱 강력해서 고래와 다른 대형 해양동물을 상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게다가 모사사우루스의 몸은 빠른 속도로 수영하기에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갈로돈이 이 점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순식간에 메갈로돈은 몸을 뒤틀고 모사사우루스를 향해 돌진합니다. 이 움직임은 상대를 밑에서 공격하여 우위를 차지하려는 작전이 아닙니다. 두 강력한 생명체는 서로 충돌합니다. 모사사우루스가 메갈로돈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네요. 손에 땀을 쥐며 조용히 모사사우루스를 응원합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흔들림 때문에 바닥에 넘어지고 맙니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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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가 선장에게 소리칩니다. 알고 보니 두 동물은 싸움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배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이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약 이 거대한 생명체들이 배가 자신들의 공동의 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협력해서 배를 공격할 거예요. 다행히도 이 짐승들은 그들이 충돌한 것 안에 먹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배가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투의 결과는 그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좀 더 머물고 싶었지만 여러분은 해변에 도착합니다. 완전히 충격을 받은 듯한 가이드가 여러분을 다시 포탈로 안내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외심에 휩싸인 여러분은 가이드에게 감사를 하고 번쩍이는 베일 사이로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은 손에 든 모사사우루스 이빨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선장의 선물이에요. 모사사우루스가 여전히 바다를 배회하고 있는 놀라운 세상을 기억하게 해줄 유일한 기념품입니다. 어서요. 빨리 타세요. 천천히 잠수함에 들어가서 편하게 자리를 잡으세요. 오늘은 최후의 결전을 보기 위해 어두운 바다 깊은 곳으로 갈 겁니다. 쇼니사우루스 그리고 메갈로돈입니다. 쇼니와 메그가 어떻게 서로 대적하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 나이를 살펴보죠. 가장 큰 해양 파충류인 쇼니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 해양 파충류는 조금 피곤해 보이네요. 약 2억 1500만 년 전 트라야스기 후기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밤새 여행을 했거든요. 그땐 온통 공룡들의 세상이었고 악어들도 있었어요. 보세요, 매그도 제 시간에 도착했네요. 경쟁자보다 훨씬 어려서 그런지 좀 더 기운이 넘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매그는 2천만 년 전에 대양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이 결투가 끝난 후에도 왕좌를 지킬 수 있을까요? 매그는 약 250만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그건 추측일 뿐이지만요. 우린 바다의 약 5%만을 탐사했기 때문에 수중 거대 상어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건 다양합니다. 당연합니다. 저 아래에 무엇이 숨어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비록 둘 다 멸종했지만 쇼니와 같은 공룡들은 훨씬 더 나이가 많고 매그는 쇼니에 비하면 아기예요. 아, 미안 매그. 나이가 더 많은 도전자에게 1점이 주어집니다. 쇼니는 분명 멋진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을 거예요. 다음 라운드, 길이입니다. 아, 역시 매그예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상어 중 가장 큰 상어입니다. 길이가 약 18m입니다. 완전한 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를 알긴 어렵지만 현대 상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의 엄청난 이빨 크기로 몸 길이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쇼니는 약간 더 짧아서 길이가 약 15m 정도였습니다. 좀 더 크고 더 마른 돌고래처럼 생겼어요. 돌고래는 길이가 4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돌고래인 범고래도 작아 보입니다. 겨우 10m거든요. 크기로는 매그가 1점을 얻습니다. 각각 1점씩 동점이에요. 3라운드, 이빨입니다. 매그는 현대의 백상아리와 비슷한 이빨을 가진 바다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 중 하나였습니다. 무시무시하고 대칭적인 삼각형의 엄청나게 날카로운 이 이빨은 길이가 무려 18cm나 됩니다. 매그는 오열로 늘어선 276개의 이빨을 가졌어요. 정말 무섭게 들리지만 어떤 현대 상어들은 300개가 넘는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빨이 모두 공격 준비된 건 아니에요. 일부는 완전히 성장했고 일부는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어의 이빨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많이 빠집니다. 하지만 인간과는 달리 상어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이빨이 자라서 다른 이빨을 대체합니다.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매그는 평생 동안 약 4만 개의 이빨을 갈아치웁니다. 불행하게도 쇼니는 이 결투에서 이빨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빨이 없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쇼니가 어릴 때는 먹이를 사냥하고 공격자를 물리치는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빨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자라서 나이가 들면 이빨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쇼니, 이번 라운드는 상대가 안 되네. 네그가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 누가 더 많이 먹을까요? 과학자들은 네그가 매일 약 1100kg의 먹이를 먹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매그의 이빨로 미루어 볼 때 샐러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의 3m 너비의 입을 가진 매그는 지구상의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악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성이 까다로울 이유가 없었죠. 너무 가까이 다가온 고래, 거북이, 바다표범 또는 다른 해양 포유동물들을 먹어치웠어요. 몸무게가 63,000kg이나 됐던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네요. 쇼니는 이빨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 오징어 같은 더 부드러운 먹이를 선호했어요. 쇼니가 매일 얼마나 많은 먹이를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27,000kg의 무게로 볼 때 향유고래 두 마리나 코끼리 세 마리보다 무거웠지만 여전히 강력한 매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어요. 좋아요, 쇼니. 부드러운 먹이를 먹는 건 좋지만 불행하게도 매그가 이번 대회에서 점수를 모두 차지하고 있어요. 3대1. 아침 식사로 고래 한 마리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상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5라운드. 외모. 과학자들은 매그를 백상아리에 더 크고 조금 더 위협적인 모습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둘은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백상아리가 매그의 증손자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들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매그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상어 혈통의 마지막 일원이었어요. 코가 더 짧고 턱이 더 납작해져서 어떻게 보면 눌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그는 청상아리처럼 크기와 몸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매우 긴 가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쇼니는 통통하고 약간 특이하고 훨씬 더 큰 버전의 돌고래처럼 보입니다. 네 개의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고 더 긴 두개골을 가지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돛 같은 등 지느러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쇼니는 돌고래가 하는 멋진 묘기와 기술을 전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점은 또한 쇼니가 다른 배고픈 공룡을 만났을 때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쉽게 파악할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쇼니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히 컸어요. 매그, 비켜요.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지 말고요. 우리는 이 귀엽고 재밌는 돌고래같이 생긴 쇼니를 더 보고 싶어요. 쇼니가 1점을 얻고 따라잡고 있어요. 3대2. 6라운드. 누가 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쇼니사우루스는 쇼손 산맥에서 온 도마뱀을 의미해요. 왜냐고요? 말 그대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멋진 이름이죠. 반면에 메갈로돈은 큰 이빨을 의미합니다. 미안하지만 매그, 이번에는 그리핀도르. 아, 잠깐, 비디오가 틀렸어요. 이제 3대3 동점입니다. 7라운드. 누가 더 많이 여행했나요? 현대상어처럼 매그의 골격은 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연골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귀와 코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매그의 뼈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매그의 유일한 화석은 이빨인데 이빨은 덴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800만 년 동안 매그는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매그의 이빨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열대와 아열대 바다로 휴가를 떠나기도 했어요. 매그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은 남극이었습니다. 쇼니 역시 방랑자였어요. 쇼니의 화석은 라스베가스 근처에서 처음 발견됐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쇼니가 파티와 쇼를 즐긴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라스베가스는 물속에 잠겨 있었어요. 쇼니 역시 연안을 따라 긴 여행을 했고 다른 나라들을 방문했고 전 세계의 화려한 해산물 뷔페를 즐겼습니다. 전반적으로 꽤 좋은 삶을 살았었죠. 이번엔 매그가 우세합니다. 거의 모든 대륙을 여행했으니까요. 매그가 4대3으로 앞섭니다. 8라운드. 누가 더 인기가 많았죠? 쇼니가 헤엄쳐 지나가는 것을 보면 다른 바다 생물들은 쉽게 겁을 먹었어요. 크기가 엄청났으니까요. 하지만 곧 이 파충류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징어나 작은 물고기는 쇼니의 팬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중간 크기의 해양 생물들은 곧 자신들이 너무 커서 쇼니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크라켄을 빼고 말이죠. 거대한 오징어이자 매우 강력한 촉수를 가진 전설적인 바다 괴물 크라켄이 쇼니 부류의 멸종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죠. 매그는 내성적이고 외톨이였거든요. 파티에 와도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구석에 있었어요. 그리고 맥에게 춤을 청하기 위해 줄을 서는 동물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마지막 춤이 될 테니까요. 먹이사슬 높은 곳에 위치할수록 인기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인기를 가늠하는 라운드에서는 쇼니가 점수를 얻어서 4점으로 다시 동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명의 경쟁자가 우승자의 자리를 공유하게 될 거란. 아 잠깐만요, 맥가 화났어요. 이빨을 갈면서 이 대회를 완전히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쇼니는 평화롭게 웃고 있어요. 쇼니는 큰 동물이 자신을 쫓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매그가 진짜 엉뚱한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잠수함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만 않는다면 좋아요. 잠깐만요, 쇼니가 매그를 향해 헤엄치고 있어요. 서로 싸우려는 걸까요? 아니요, 쇼니는 매그에게 상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기는 피했지만 매그는 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쇼니는 분명히 태평양의 평화주의자 트로피를 받을 자격이 있네요. 어? 매그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전벨트를 매는 게 좋겠어요. 어서 가요. 크라켄은 대왕 오징어로 전설적인 바다 괴물입니다. 여러분이 본 중 가장 큰 몸집을 가진 오징어일 거예요. 만약 이 괴물이 존재했다면 세상은 몰라보게 변했을 겁니다. 크라켄은 강력한 촉수를 가지고 있어요. 끝에 빨판이 달린 단단한 근육으로부터 탈출은 불가능하죠. 크라켄은 배를 반으로 두동강 내거나 깊은 곳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크라켄의 가장 위험한 점은 바로 크기예요. 나이 많은 선원의 말에 의하면 크라켄은 길이가 거의 1500m에 달했다고 합니다. 축구장 10개에 맞먹죠. 크라켄이 축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전설적인 크라켄은 정말 거대해서 선원들은 이 괴물을 작은 섬으로 착각했다고도 합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이런 야수를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크라켄이 실제 존재했다면 아마 새끼들이 대를 이었겠죠? 네, 그렇다면 세계의 모든 바다에 어떤 배라도 가라앉힐 수 있는 거대한 괴물들이 있겠죠. 크라켄이 서식지에 경쟁자를 둘 가능성은 적으므로 개체수가 강하게 증가할 겁니다. 크라켄은 거대하기 때문에 많은 먹이가 필요할 거고 그로 인해 다양한 큰 바다 동물의 개체수는 현저히 감소할 테지요. 대왕고래, 백상어, 기타 거대 오징어들, 모든 큰 바다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큰 물고기의 수가 감소해 굶주리게 될 거예요. 어업에 의존하는 도시의 경제는 쇠퇴하게 되겠죠. 낚시가 위험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작은 물고기의 가격은 더 비싸지게 될 겁니다. 크라켄을 물리치려면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지만 이 괴물은 잡기 힘듭니다. 크라켄은 두 종류에 속합니다. 오징어와 문어도 이 종에 속하는데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영특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크라켄은 숙련된 사냥꾼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놓고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크라켄은 수면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들이 수면에 가득하다면 크라켄이 가까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건 알 수 있겠지만요. 크라켄이 헤엄치면 주변의 모든 물고기들이 겁에 질릴 거예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요. 높은 탑을 닮은 거대한 촉수가 물에서 나오네요. 이 탑이 배의 갑판에 떨어져 갑판을 부수고 선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갑니다. 크라켄이 두 번째 타격을 입히자 배가 거의 전복되었어요. 다음으로 크라켄은 배를 거대한 촉수로 감싸서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이런. 만약 선원들이 이 괴물의 촉수로부터 배를 떼어내는데 성공한다면요. 강력한 무기의 도움으로 선원들은 반격합니다. 크라켄은 물 밑에서 물러납니다. 다쳤군요. 화가 났어요. 전투는 끝난 것 같지만 최악의 상황이 다가옵니다. 배 옆에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크라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뒤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대한 욕조의 배수구처럼 이 소용돌이는 배를 빨아들입니다. 크라켄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네요. 정말 안타까워요. 공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이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크라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우리와 배를 볼 수 있어요. 깊은 물속에 사는 이 대왕 오징어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오징어의 눈은 접시 크기만 해요. 덕분에 멀리서도 먹이를 볼 수 있지요. 같은 방식으로 크라켄은 음파 탐지기보다 훨씬 빨리 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보다 한 수 위일 거예요. 그거 좋은 소식이 아니네요. 전 세계적으로 선박 화물 운송이 감소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비행기가 대륙과의 안전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대기 오염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가장 성공적인 크라켄의 적은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매우 깊은 곳을 여행하고 크라켄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초음파 탐지기를 갖추고 있어요. 잠수부들도 잘 무장되어 있고 둥글고 금속으로 된 몸체는 파괴하기가 쉽지 않죠. 크라켄 한 마리는 잠수함에 패할 수도 있겠지만 바다 괴물이 여럿이라면 어떨까요? 세 마리의 크라켄은 잠수함의 촉수를 감아 더 깊은 물속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 텐데 그 압력은 잠수함을 파괴할 거예요. 즉, 크라켄이 잠수함도 사로잡을 거란 말이죠. 크라켄의 존재는 많은 나라의 발전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을 거예요. 만약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 유명한 대탐험에서 신세계라고 생각한 섬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그 섬으로 다가가는데 섬에서 촉수가 나타나 콜럼버스의 배를 침몰시킵니다. 북아메리카의 식민지화는 아마도 비행기가 발명되기까지 지연되었을 거예요. 참고로 최초의 유인 비행은 20세기가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헐리우드는 없었을 거예요. 햄버거도, 유명한 미국 음악도 없었을 테죠. 유튜브도 없을 거고요. 즉,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 못할 거란 말이죠. 가장 최악으로 인터넷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게 한 마리의 멍청한 괴물 오징어 때문에 말이에요. 바이킹은 외국 영토를 침략하고 정착하기 위해 장선을 타고 항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역사는 급격하게 바뀌었을 겁니다. 어쩌면 타이타닉은 빙산에 부딪히지 않고 거대한 바다 괴물에 부딪혔을지도 몰라요. 크라켄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사람들이 거대한 선박을 타고 여행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크라켄은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다 해도 크라켄은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하고 이 괴물들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 바다에 있는 먹이의 양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따라서 크라켄은 사냥을 위해 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올 거예요. 미래의 크라켄은 보다 해안 가까이로 이주하게 되겠죠. 많은 나라들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금지하게 될 거예요. 파도에 떠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고층 건물만한 괴물이 바로 여러분 아래에서 헤엄치고 있는걸요. 바다와 해변에서의 휴식은 점점 인기를 잃을 거예요. 관광이 소득 원천인 많은 나라들은 빈곤해지겠죠. 크라켄들이 더 굶주리게 되면 이들은 땅에서 먹이를 구하려고 할 겁니다. 거대한 오징어는 작은 항구 도시를 공격하려고 할 거예요. 집, 부두, 거리 등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죠.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큰 나라의 해안 근처 바다에 버려집니다. 수십억 톤의 플라스틱이 크라켄을 괴롭힐 겁니다. 화가 나고 배고픈 괴물은 금문교 같은 다리를 공격할 수 있겠죠. 거대한 오징어가 다리를 에워싸고 모든 교통을 차단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오징어 중 몇몇은 힘으로 튼튼한 케이블을 끊을 수 있고 이렇게 다리 구조물 전체가 물속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크라켄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바다에서 헤엄치지 않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요. 하지만 이 괴물이 실제로 존재했을 수 있을까요? 전설은 수년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19세기 중반에 과학적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1857년, 지름 8cm 크기의 오징어 부리가 덴마크 해안에서 발견되었어요. 다른 거대한 오징어 잔해도 바하마에서 발견되었는데 과학자들은 거대 오징어가 존재했다고 확신했죠.
그 이후 대왕 오징어가 공식적으로 발견되었어요. 그로부터 10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오징어가 자랄 수 있는 최대 길이에 대해선 알지 못합니다. 사실 대왕 오징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생물 중 하나예요. 과학자들이 도달하기 어려운 바다 깊은 곳에 서식하거든요. 더 깊이 잠수하려면 강력하고 부피가 큰 장비가 필요합니다. 수중 바티스카프와 카메라는 많은 소음과 빛을 내는데 오징어들은 이런 걸 멀리서 알아차리고 우리가 이들을 발견하기도 전에 도망칩니다. 크라켄의 전설은 아마도 진짜 대왕 오징어 때문에 생겼을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오징어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그 오징어가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이 거대한 오징어가 작은 섬 크기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바다의 약 5% 정도밖에 연구하지 못했거든요. 그 깊숙한 곳에서 크라켄보다 훨씬 더 끔찍한 괴물들이 헤엄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 조카 피터처럼 말이죠.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소름 끼친다 라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바다 깊숙한 곳으로 여행을 하면서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생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울까요? 40m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발밑을 특히 조심하세요. 아, 깜짝이야. 모래 속에 반쯤 감춰진 저 무서운 얼굴은 뭐죠? 바로 북방 스타게이저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이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먹이가 가까이 올 때까지 모래에 몸을 묻고 기다리죠. 그러고 나서 이 무서운 물고기는 전기 충격으로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수면 아래 70m까지 더 깊이 이동합니다. 거기서 색깔이 화려하고 부은 것 같은 생물을 만나게 됩니다. 길이는 30cm를 넘지 않아요. 큰 입 배도라치예요. 처음엔 해롭지 않은 물고기처럼 보입니다. 아, 자극받지 않는 한 말이죠. 이 동물은 동요하면 엄청나게 큰 입을 벌려 포식자를 쫓아냅니다. 이 방어 전술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광경이에요. 다행히도 이 물고기는 사람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게 되는 생물은 얕은 물에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m 깊이에서 만나게 됩니다. 왜 왕좌의 게임 거미 불가사리라고 부르는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다바닥을 천천히 기어다니는 불가사리와는 달리 이 생물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길고 유연한 발을 꿈틀거리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몸체는 단단한 탄산 칼슘 껍질에 의해 보호됩니다. 뱀 불가사리라고도 불리는데 작아서 구석, 균열, 바위 틈새에 잘 숨습니다. 훨씬 더 깊은 600m에서 여러분은 대왕 오징어를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건 진짜 동물이라기보다는 전설 속의 생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대왕 오징어는 2001년에 처음으로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암시하는 것만큼 큽니다. 이 오징어의 눈알은 축구공 크기예요. 오징어 자체의 무게는 270kg에 이를 수 있습니다. 수면 아래 약 900m 정도 되는 곳에서 또 다른 으스스해 보이는 동물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약간 빨갛고 작은 편이고 길이는 30cm 이하예요. 가까이 다가가니 오히려 유순해 보이거나 그냥 무관심해 보이네요. 이 동물은 뱀파이어 오징어인데 마치 촉수가 달린 우산처럼 보여요. 먹물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 다음으로 약 1000m 깊이에서 쿠키커터 상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생물은 기생동물이에요. 큰 물고기, 돌고래, 고래 그리고 때로는 사람에게도 달라붙죠. 그런 후에 깔끔하게 배열된 톱니 모양의 이빨을 사용해서 쿠키 크기의 살점을 잘라냅니다. 이 무섭게 빛나는 동물은 51cm 이상 자라지 않는데요. 바다의 약광층에 삽니다. 수심 1000m에서 빛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수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특이한 모습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베럴아이피쉬는 투명한 머리와 매우 민감한 원통 모양의 두 눈을 갖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물고기 눈이 위를 향하고 있어서 잠재적인 먹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수심 약 1200m 정도 되는 곳에서 무언가 축 처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블로우피쉬는
뼈나 근육이 없어요. 젤리 같은 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수압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블루피쉬는 매복 포식자예요. 보통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먹이가 헤엄쳐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 유난히 무서운 모습의 생명체가 보이네요. 마귀 상어는 코로 먹이를 감지합니다. 이 생물의 무시무시한 턱은 탄력 있는 인대에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동물이 너무 가까이 오면 상어는 입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그것을 잡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입이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얼굴에서 18cm 떨어진 곳에 매달려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더 깊이 1500m로 내려가면 또 다른 상어를 만날 수 있어요. 주름 상어는 초대형 뱀장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가미 가장자리에 빨간 주름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이 생물의 끔찍한 입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25줄의 이빨이 뒤쪽을 향하고 있어요. 총 300개나 된답니다. 상어는 먹이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며 물속에서 떠다니기를 선호해요. 그러다가 뱀처럼 공격을 하죠. 갑자기 전구처럼 밝게 빛나는 것이 보이네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니 공포에 질려 몸을 움찔하게 됩니다. 초대형 이빨로 업그레이드된 뱀장어처럼 보여요. 바로 1800m 깊이에서 살 수 있는 심해 드래곤 피쉬입니다. 물고기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이 섬뜩한 붉은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 빛은 다른 물고기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사용됩니다. 같은 깊이에서 또 다른 심해 동물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대한 입이에요. 그 덕분에 풍선장어는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어요. 큰 먹이가 들어오면 위는 엄청난 크기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2000m의 깊이에서 낚싯대를 머리 위에 올려놓은 형상에 환한 것처럼 보이는 생물체를 만나게 됩니다. 심해 앵글러피쉬예요. 이 동물은 특이한 등뼈를 가지고 있어요. 암컷의 경우에만요. 입 위로 돌출되어 있고 그 끝에는 미끼가 있습니다. 먹이를 유혹하는 일종의 발광성 살덩어리예요. 앵글러피쉬는 입이 너무 크고 몸이 유연해서 자신의 두 배의 크기 동물을 삼킬 수 있어요. 수심 2100m에서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물고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블랙 드래곤 피쉬는 교활한 동물이에요. 복부에 빛을 발하는 기관이 줄지어 있어요. 이 으스스한 생명체는 눈 옆에 번쩍거리는 플래시라이트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먹이를 찾고 잠재적인 짝을 유인합니다. 같은 깊이에서 거대한 동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쥐며느리예요. 하지만 정원에서 볼 수 있는 쥐며느리와는 달리 적어도 길이가 51cm는 됩니다. 거대 등강류이고 실제로 쥐며느리와 연관이 있어요. 개, 새우와도 연관이 있고요. 이 생명체는 다소 무섭게 보일 수 있지만 해롭지 않습니다. 다른 죽은 심해 동물을 먹고 살아요. 약 4000m 깊이에서 해저면이 약간 다르게 느껴져요. 푹신푹신하다고나 할까요? 그건 좀비벌레로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이 생물체들은 길이가 5cm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큰 동물을 분해할 수 있어요. 아주 강력한 산을 생산하거든요. 이 벌레의 깃털 같은 모습은 마치 식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사실 이 생물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인 고래 같은 동물의 단단한 뼈를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만나는 그리드 아이 피쉬는 여러분을 기절초풍하게 만들 거예요. 이 생물은 머리 꼭대기에 크고 초록빛이 도는 타원형 판을 가지고 있고 전혀 눈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뼈막이 포식자로부터 나오는 빛을 감지하여 물고기가 목숨을 부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수면 아래 5km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때 바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확실히 물고기예요. 그런데 세 개의 길고 꼿꼿한 다리로 해저에 서 있어요. 아, 세발치예요. 무섭기보다는 신기한 물고기예요. 이 생물은 시력을 포기함으로써 거의 완전한 어둠에 적응했습니다. 먹이를 감지하려면 진동과 촉감에 의존해야 합니다. 먹이를 잡으면 입으로 직접 운반하기 위해 지느러미를 손처럼 사용합니다. 얼굴 없는 물고기를 발견하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정떨어지는 외모의 이 생물은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은 모나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몸 아래 부분에 있어요. 공식 이름이 페이스리스 쿠스크인 이 물고기는 한 세기 전 처음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견된 것은 2017년이었어요. 수면 아래 10km 깊이에 도달하면 심해 해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괴한 쟁굴은 얕은 물속에 사는 일반 해삼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심해 해삼은 대부분의 시간을 해저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만약 포식자로부터 탈출해야 할 경우 헤엄쳐서 도망칠 수 있어요. 심해 해삼은 밝은 청록색이고 작은 발과 입을 둘러싼 족수를 가지고 있어요. 귀엽네요. 궁금한 점은 왜 이 심해 생물들은 그렇게 무섭게 생겼을까? 입니다. 해저에서의 삶은 매우 다릅니다. 엄청난 수압과 먹이 부족, 그리고 끊임없는 어둠이 있죠.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응해야만 합니다. 하늘이 불타고 있어요. 전 세계의 바다의 거품입니다. 천둥번개가 대기를 흔들고 있어요. 가장 끔찍하고 강력한 두 괴물이 결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종말의 조짐이에요. 이 괴물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누구든 미치게 만듭니다. 거대하고 잔혹한 크툴루. 그리고 그 상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오징어입니다. 그 자체가 공포이기 때문에 무서움을 모르는 짐승이죠. 수천만에 달하는 선박 침몰의 원인이에요. 강력하고도 끔찍한 크라켄입니다. 우주 역사상 가장 대단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고요한 바다에서 고깃배를 타고 있어요. 물은 수정같이 맑고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바다는 수평선과 하나가 됩니다. 육지는 어디에도 베지 않고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배 옆을 보다가 물속에 있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넓은 녹색 들판에 둘러싸인 거대한 검은 점 가운데에 떠 있어요. 이게 뭐죠? 물로 유출된 오일이 이렇게 이상한 색깔을 띠는 걸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원형일 수 있죠? 그러다 갑자기 그게 무엇인지 깨닫고는 혈관 속에 비가 얼어붙습니다. 그 검은 원은 거대한 녹색 눈 중심에 있는 눈동자입니다. 물속에서 여러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그것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여러분의 배는 그 옆에 있는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크라켄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괴물은 여러분처럼 작은 먹잇감엔 관심이 없어요. 크라켄은 수세기 동안 선박들을 침몰시켜왔고 대적할 만한 상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해저에는 수천 척의 배가 가라앉아 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크라켄은 진정한 도전을 갈망하지만 상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유류는 대왕고래인데 크라켄에겐 애완용 금붕어나 마찬가지죠. 심지어 메갈로돈도 이 촉수를 가진 짐승에겐 전투에서 쉽게 질 수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서 거대한 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압력이 너무 높아서 거의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 크라켄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크라켄은 지구에서 가장 외진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거의 아무도 방문하지 않고 탐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곳은 포인트 니모라고 합니다. 여기 깊은 바다 표면 아래에는 인간이 출현하기 훨씬 전에 지어진 고대 도시 르리에가 있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 거대하고 강력한 크툴루가 잠을 자고 있어요. 이 고대 반신적인 존재는 수천 년 동안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크툴루는 지구의 대혼란을 일으킬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잠자고 있는 꿈속에서조차 크툴루는 자신의 숭배자들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텔레파시를 이용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끔찍한 짓을 하게 만들죠. 하지만 갑자기 크툴루의 잠은 방해를 받습니다. 누가 감히 무례하게 그를 깨우는 거죠? 크툴루는 해초로 뒤덮인 붉은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커다란 오징어를 봅니다. 크라켄은 마침내 대적할 만한 상대를 찾았습니다. 즉시 크툴루를 향해 돌진하고 촉수로 괴물의 머리를 감쌉니다. 싸움이 시작됩니다. 크툴루는 해저를 강하게 밀어내면서 크라켄을 끌고 표면으로 돌진합니다. 가장 높은 마천루보다 더 큰 두 개의 거대한 괴물이 물 밖으로 나옵니다. 파도가 맹위를 떨치고 있고 전투 현장으로 구름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과간한 크툴루는 크라켄을 공격했지만 끄떡하지 않아요. 번개가 어둠 속에서 번쩍이고 구름을 휘젓습니다. 크툴루는 크라켄을 뜯어내려 하지만 오징어의 촉수는 녹색 괴물을 단단히 잡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여러분은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포인트 니모로 향하고 있습니다. 칠레 해안에서 출항해야 하는데 지금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백 명의 선원들이 수십 척의 배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일반 어선뿐만 아니라 중무장을 하고 무기를 실은 해군 함선들도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영원으로 향합니다. 크라켄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크툴루는 자신의 추종자들을 불러 도움을 청합니다. 배들이 크라켄을 물리치는 것을 돕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첫 선박이 육지에서 도착하려면 이틀이 걸릴 거예요. 크툴루는 마침내 크라켄을 뜯어내서 물속으로 던집니다. 오징어는 다시 공격하지만 크툴루는 족수를 잡고 오징어를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번개가 크라켄을 치지만 거대한 괴물에게는 작은 불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편 무언가에 홀린 선원들은 갑판 위에 서서 전투가 벌어지는 방향을 바라봅니다. 밤에 그들이 잠이 들면 고대 도시 르리에에 대한 같은 꿈을 꿉니다. 도시 중앙에는 이상한 예배당이 있고 그 안에는 크툴루가 왕좌에 앉아 추종자들을 부릅니다. 밤낮으로 괴물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서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점들이 그들 주위에 모입니다. 배들이 도착했어요. 크라켄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고 크툴루는 그들에게 텔레파시로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크라켄도 나름대로 작전이 있습니다. 크라켄이 그동안 그저 재미로 선박을 침몰시킨 건 아니었어요. 종종 크라켄은 어망이 걸린 수천 마리의 해양 생물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바다 여기저기에서 온 그 자손들이 크라켄을 돕기 위해 옵니다. 거대한 문어, 대왕고래, 백상아리, 전기뱀장어 등 모두 적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고래는 잠수함을 덮치고 뱀장어들은 전기방전으로 선박의 엔진을 끄고 있습니다. 갑자기 크라켄이 물 밑으로 잠수합니다. 포기한 걸까요? 겁을 먹었네? 그건 아닐 거예요. 크툴루는 바다를 내다보고 오징어 공격하기를 기다립니다. 크라켄은 싸우는 사람들과 물고기들 밑에서 헤엄칩니다. 족수를 비틀어서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이제 배들은 끝장났고 크툴루는 혼자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크라켄은 강한 동물이지만 결국엔 동물인 반면 크툴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리합니다. 비록 악랄하긴 하지만요. 크라켄이 바다 괴물이고 일단 육지로 가면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크툴루의 고함이 하늘을 뒤흔듭니다. 번개가 바다에 내리칩니다. 물이 끓어오릅니다. 고대 도시 르리에가 바다 밑바닥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크라켄은 여기서 도망칠 수 없어요. 물이 필요해요. 오징어는 마지막 힘을 다해 크툴루와 싸우지만 물 없이는 금방 지게 됩니다. 크툴루가 승리했습니다. 자, 이제 잠이 깬 크툴루는 예언대로 세계의 모든 곳을 파괴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세상의 이목을 끌지 않을 수 없었어요. 위성 데이터 덕분에 세계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괴물이 승리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한 계획이 고안되었습니다. 전투기가 현장에 진입하여 크툴루를 공격합니다. 괴물이 두 팔을 하늘로 들어올립니다. 구름이 몰려들어요. 구름 속에서 전기 방전이 번쩍이고 수백 킬로미터 이내에 모든 전기가 사라집니다. 제트기에 탑재된 전자기기도 포함해서요. 전투기가 물속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 신화 속의 야수를 이길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저게 뭐죠? 인공위성이 갑자기 하늘에서 수십 개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크툴루는 포인트 니모가 우주 파편의 쓰레기 매립지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위성을 이곳에 떨어뜨리는 것이 안전하죠. 현재 수백 개의 위성이 고대 도시에 떨어지며 괴물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한 크툴루는 도시와 함께 물속으로 후퇴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년 동안 다시 잠을 자기로 하고 세상을 멸망시킬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크툴루의 마음을 조정하는 능력은 전투의 목격자들이 본 것을 모두 잊게 만들었습니다. 인류는 다시 바다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알지 못합니다. 크툴루는 사람들이 자신이 깨어났을 때를 대비한 걸 원하지 않아요. GPS에 이 좌표를 입력하면 포인트 니모가 표시됩니다. 1997년, 해양학자들은 바다의 깊숙한 곳에서 신비한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그것은 블룹이라고 불렸고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크툴루의 존재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알고 보니 블룹은 빙하가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니면 크툴루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걸지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